상하이에 있는 러브 호텔에 묵죠.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시대가 그를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사랑이죠. 안녕하세요. 예나의 휴먼 레코드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허영숙의 어머니가 이강수를 반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냈었는데요.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는 허영숙이 대단한 여자라는 것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허영숙이 살았던 시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로 대학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시대였죠. 그 시대에 여성이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 의대를 간다? 그것도 이제 조선 총독부가 주관한 의사 면허시험에서 남학생을 제치고 수석으로 합격을 했단 말이죠. 진짜 대단한 거죠. 실제로 허영숙의 자매들은 다 조혼을 해서 일찍 시집살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허영숙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돈 들여서 유학 보낸 딸이 폐병쟁이 문인인 이광수에게 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허영숙이 대단한 이유 두 번째, 바로 여성 최초로 병원을 개업했다는 건데요.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과를 겸해서 개업을 합니다. 당시 1920년 5월 1일 동아일보에 기사가 나기도 했죠. 뭐 조선 여자가 의원을 개업하기는 처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나중에는 온도를 깐 조리원까지 완비를 해요. 1938년 5월 31일 동아일보에는 해산전문병원 조선온돌산실 완비라는 기사가 나죠. 당시 이제 여성의 출산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이 어땠냐면 그냥 배 아프면 힘 빡 주고 집에서 빡 그냥 애 나오면 되지 무슨 병원을 가고 조리원을 가. 때문에 허영숙이 개업을 한 것 그리고 의사가 된 것이 이제 욕을 많이 먹었죠. 그 원래 최초라는 타이틀에는 욕을 먹기 마련이죠. 그 보수층들이 이제 개혁, 변화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여성이 병원을 차리는 게 못마땅해 했을 텐데 허영숙은 그에 개의치 않았던 거죠. 허영숙이 대단한 이유 세 번째, 바로 애딸린 유부남. 더 중요한 거는 폐병에 걸린 환자를 사랑했다는 거. 그때 당시 폐병에 걸리면 딱히 약도 없고 그냥 볕 좋은 곳에서 요양하는 게 최선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나혜석의 남자친구 최승구도 폐병에 걸려서 죽었었죠. 이렇게 죽는 게 일상다반사인 시대에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한다? 대단합니다. 허영숙 엄마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엄마가 반대를 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원래 잘난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남 얘기 안 들어요. 그게 부모건 선생이건 이야기 안 듣습니다. 허영숙은 집에 있는 돈을 조금 훔쳐서 이광수와 함께 상하이로 사랑의 해외 도피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상하이에 있는 러브 호텔에 묵죠.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날 밤 이광수가 혼자서 몰래 호텔을 나옵니다. 왜? 우리는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917년 러시아에서 레닌이 10월 혁명을 일으켰죠. 바로 소수민족에게도 자유를 주겠다. 즉 민족 자결권을 외쳤던 거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 고립주의를 벗어던지고 세계대전에 1917년 참전하는가 하면 역시 레닌과 같은 논조로 약소국, 식민지 등등 민족은 스스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라고 재창을 하죠. 이게 바로 민족 자결권이죠. 그리고 중국 역시 그 당시에 이제 신의 혁명으로 인해서 부패한 청나라를 타도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중화민국을 만들자 수립하자 라는 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이 봄바람의 기운 이게 우리나라에도 올 거 아니에요.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곧 3.1운동으로 일어나는데 이때 글 잘 쓰고 똑똑하기로 유명한 이광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시대가 그를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허영숙을 놔두고 혼자 몰래 도쿄로 가서 그가 세상에서 태어나 가장 잘한 일, 바로 28독립선언서를 작성합니다. 이 28독립선언서는 이제 춘풍을 타고 조선으로 나중에 쫙 넘어가서 3.1운동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죠. 이광수는 이처럼 세계가 혼란스러운데 나 혼자 사랑 노름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허영숙에 대한 사랑이 좀 덜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속마음은 본인만이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레닌과 윌슨이 주장했던 민족 자결권, 이것에 바로 함정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자극받아서 3.1운동을 일으켰지만 그 민족자결주의에 들어있는 속뜻은 사실 따로 있었죠.
바로 세계대전에서 패한 패전국의 식민지에 한해서만 자유를 준다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승전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조선 해당 안 돼. 그런데 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으킨 3.1운동이 의미가 없다? 그건 아니죠. 이것을 받아이어서 중국에서 나중에 5.4운동이 일어나죠. 이건 역시 다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이제 레닌 이야기를 해볼 텐데, 레닌 역시 바보가 아니죠. 미쳤다고 소수민족한테 다 자유 줘가지고 러시아 영토 다 땅덩어리 다 쪼개겠어? 아니죠. 레닌은 다 생각이 있었죠. 뭐냐? 바로 이제 소수민족들이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이 국제공산당 중심으로 단결해서 하나로 모아지면 사회주의 연방국가 소련 아래로 모여들 수 있다고 속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때를 기점으로 식민지 국가들이 공산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바로 소련이냐 미국이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제 이 끝없는 싸움의 시작이 바로 이때 때가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1919년에서 1920년 다시 허영숙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광수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아 허영숙은 혼자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조선으로 쓸쓸하게 돌아옵니다. 당연히 엄마는 잔소리하지. 응? 네가 지금 돈을 훔친 것도 모자라서 혼자 돌아와? 너 지금 뭐하는 애야? 그리고 이광수는 지금 독립운동이가 뭔가 위험한 거 한다고 하더라. 그런 놈은 애시당초 만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남자 김기영이라는 남자랑 맞선 좀 봐. 그 남자 개성의 땅이 수만 평이고 너처럼 의대 졸업했어. 막 이제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맞선을 봅니다. 허영숙은 김기영이란 남자 앞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하죠. 저는요 이광수라는 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김기영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아니 그 남자는 기혼으로 알고 있고 병세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제 허영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사랑이죠. 이런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김기영이 웃으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 하나쯤은 만들어 두세요. 이제 이렇게 김기영이란 남자가 너무 괜찮은 게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우리 허영숙은 일편단심 이광수입니다. 그게 바로 비극이죠. 당시 3.1운동으로 인해서 허영숙의 병원은 거의 미어 터질 듯이 환자가 많았는데 아마 허영숙은 진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광수씨 당신이 원망스럽지만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기 위해서 내 곁을 떠난 거니까 미워하지 않을게요. 현재 28 독립선언서 작성한 것 때문에 조선에 불령선인으로 찍혀서 못 돌아온다고 하던데 상하이에 갔다고 하던데 잘 지내고 있겠죠? 기다릴게요. 근데 이렇게 좋게 생각했겠죠. 왜냐? 그렇게 생각해야 자기 마음 편하니까. 이번에는 상하이에 있는 이광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광수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인사들과 인연을 맺어요. 유명한 사람들 다 나오죠?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조소앙 선생, 이동희 선생 등등등. 이때의 인연 때문에 해방 후에 김구 선생이 조선에 돌아와서 백범 일지 윤간 작업을 이광수에게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죠. 비록 변절을 하고 친일을 했지만 이때의 인연 때문에 그리고 안창호 선생이 이 당시에 만들었던 흥사단에 이광수가 상하이에서 입단하는 것도 이 무렵입니다. 이광수는 이곳에서 독립신문 사장이 되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을 해요. 하지만 이제 곧 상하이 임시정부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3.1운동 기운이 점점점 소멸되어 가고 각지에서 보내오던 후원금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조파냐 개조파냐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반목을 일삼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광수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까지 악화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베갯머리에 피가 흥건하게 고였었다고 하죠. 폐결핵이 도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값이라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고자 영국인 상점에 가지만 영국인 상점의 주인이 바로 그의 옷차림을 보고 꾀죄죄하니까 노노노 유얼 덜티 바로 쫓겨나죠. 이렇게 희망도 없이 가난하게 힘들게 폐결핵과 싸우며 살고 있던 그때 상하이에 누가 나타난다? 허영숙이 나타납니다. 완전 이때 이광수의 눈에 허영숙은 따단 날개 달린 천사 같았을 것 같아. 허영숙은 이광수를 만나고 며칠 뒤에 조선으로 돌아가는데 이광수 역시 며칠 뒤 허영숙을 따라서 귀국합니다. 그래서 이때 모두가 말렸다고 하죠. 너 절대 지금 조선으로 가지 마라. 지금 가면 변절한다, 친일한다. 상하이에서 조금만 더 버텨라, 고생하자. 하지만 이광수는 아니요, 저는 변절 안 할 겁니다. 거기서 독립운동 할 겁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허영숙이 밀정이냐 아니냐 말이 많았어요. 이제 허영숙이 이제 입김 한번 주고 간 다음에 바로 이광수가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광수는 조선에 가서 옥살이를 하게 돼요. 하지만 얼마 뒤에 바로 풀려나죠. 모든 3.1운동 수감자들은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허영숙에 대한 소문이 많았지만, 실제로 허영숙은 정치색을 그렇게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정 같은 거는 과장된 소문 같고, 그냥 왠지 조선 총독부에 연줄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광수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아, 우리 남편이 될 사람이 이광수인데요. 글재주가 있고요. 앞으로 도움 드릴 테니까요. 제발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야기를 했겠죠. 이렇게 조선으로 돌아온 이광수는 드디어 허영숙과 재혼을 합니다. 허영숙 엄마도 말릴 도리가 없었나 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이광수는 동경 유학을 갔었을 때 인촌 김성수 선생의 후원을 받아서 동경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 그 인연이 맞닿아서 인촌 김성수 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동아일보에 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2년 수양동맹회라는 것을 창립하고, 석달뒤그 유명한 논란이 되는 민족개조론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민족개조론의 내용을 보자면, 조선이 쇠퇴한 이유는 타락한 민족성 때문이다. 독립운동은 무용하다. 그러니까 일제 지배 안에서 자치를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또 그는, 아, 내가 지금 만든 수양동맹회는 안창호 선생이 만들었던 흥사단 사상을 소술한 거다. 그리고 내가 만든 민족개조론은 안창호 선생의 실력 양성론을 바탕으로 쓴 거다. 계속 안창호 선생을 끌고 오는 거야. 안창호 선생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야. 사실 안창호 선생과 완전히 논조가 다른데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썼다고 해서 안창호 선생이 나중에 너무 열이 받아서 조선에 돌아와서 이광수 얼굴도 안 보려고 했다. 그런 말이 있죠. 이일 때문에, 논란이 되는 글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광수 집에 찾아와서 물건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고 했다고 합니다. 민족개조론을 발표하고 이제 신문에 소설을 연재를 해 나가는데, 문제는 그의 건강이었어요. 붓을 들기만 하면 아픈 거예요. 피를 막 토해. 그런데 허영숙은 일하는 여자잖아요? 계속 남편의 병수발을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생각보다 허영숙의 병원이 운영이 신통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광수가 붓을 놓으면은 생활고에 처하고, 붓을 들고 글을 쓰면은 계속 피를 토하는 거야. 허영숙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맞선남 김기영을 만납니다. 그리고 김기영을 찾아가서 거두절미하고 탁 말하죠. 저와 땡땡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땡땡이 뭘까요? 이 땡땡은 다음 시간에 이광수 제3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이광수가 길어질지 몰랐거든요. 정말 애증의 이광수. 3부작에서는 그의 불륜, 그리고 그의 친일 행적, 그리고 비참한 말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광수 2부는 여기까지였고요. 우리는 이광수도 알아야겠지만 이광수의 여자 허영숙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